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성장주들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계속 그 성장, 반도체라든지, 그뭐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5G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계속 성장 종목들이 계속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럼 그게 좀 쉬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그나마 그쪽은 이미 벌써 매도했어야 된다고 매매 아, 대상 제거 조건에 다 들어가요. 네. 120이 이격 평균에 벌써 더블 상한 거에 허다하고 이미 보점에서 벌써 20, 30% 망가지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그쪽 에너지는 나는 이제 종목 핀셋 전략, 선별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과다하게 빠지면 뒤풀이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그건 네. 그래서 트레이딩 감각으로 가야지. 그거를 뭐 시간 여행 감각이거나 뭐또 네. 계속 또더 집중하는 이런 전략은 나는 반대. 그거를 가지고 사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수익을 낸게내 처음 주식한 첫 수익이라면 그 종목을 되게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첫 수익이더라도 이거 지금은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미 팔았어야 되고 네. 못 파신 분은 분명히 그 저는 두 달간은 기회 안줄 수도 있어요. 11월, 12월에서 이제 실적, 그러니까 성장만 달라왔는데 네. 이제는 주린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야. 수익은 따라왔나? 네. 이 오차가 너무 격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서든 크래시를 맞는 종목들이 허다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또 11월, 12월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아유 대주주 이러다가 막상 끝에서 파는 또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는 조삼모사 같이 이제는 3억에서 10억으로만 돌려줘도 시장은 환호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3억이나 10억이나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3억에서 연합 합산이 아니라 이제 개별로 된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호재로 작동해서 주가 올라간다? 그럴 때 파세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은 1월달 정도에 이제 이런 대주주 문제 다 제거됐잖아요. 그때쯤 되면 미국 주인이 누가 됐는지는 이제 확인이 될것 같아요. 또 트럼프가 뭐 불복선 뭐 어떻든 간에 이런 노이즈가 그래도 그 시간 정도 되면 미국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 제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뭐 영원히 같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코로나를 언론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위험한 거지만 이제는 그래도 같이 가면서 같이 살자. 경제가 그러니까 같이 이제 집단 면역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이제는 움직이자. 비행기도 같이 뜨자. 막지는 말자. 이런 세상이 내년도는 더 확산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1년간 무조건 안 볼래요. 그냥 안 볼래요. 괜히 보면 이거 많이 빠졌네. 실적단은 그러니까 한 분기나 두 분기까지는 계속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안 볼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PDR 지표에서 이제는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려면 이제 저는 PDR이나 PBR보다 PER보다 PSR 볼래요. 이제 매출. 매출이 나오는 게요. 적자는 나더라도 그러니까 사업하거나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나쁘고 그러니까 적자를 봐요. 그래도 직원들 월급이, 그러니까 운영될 수 있게끔 매출이라도 나오면 생존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망가졌을 때 나중에 이제 돌아서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승자 독식으로 가는 세상이 올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호텔업이 됐던 여행업이 됐던 지금 여기서 한 1년만 더 끄면 파산되는 건 무지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당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이게 이제 정상화됐을 때 남은 거를 다 지가 독점하는. 그럴 때 이제 그 고통을 그때 다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성장주에서는 아직까지 안 오른 것 중에 PSR이 커버되는 거.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런 기업들을 주로 찾아볼래요. 적자 내면서도 매출을 계속 버텨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기업들이 그동안 주도했냐면
영업 이익은 몇백억 적자예요. 네. 근데 매출도 안 나와요. 네. 근데 임상 이상 3상에서 뭐 백신에 대해서 성공한대요. 그래서 꿈에로 성공해 갖고 네. 이게 뭐 만 원, 2만 원에 돌던 주식이 어떤 걸 뭐 3배, 5배, 10배까지 종종 못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제 3, 4분기, 4, 4분기 내년 1, 4분기까지 이거를 뒤돌아보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아니 왔는데 어떤 거는 네. 이거 뭐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그 헬릭스미스 같은 아니 매출이 45억 되는 기업이 돈을 끌어들여서 이걸 2,500억 이상한 펀드 왜 투자해요? 이게 공공성이나 그 이사들이 그 대주주 위주에 편입되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감시 체제가 됐으면 그 결정 못 해요 절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ESG 세상일 때 이제 그걸 감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옵티머스나 라임 때문에 터지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화작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하지마 영역으로 점점 이게 이제 또 옵티머스 펀드가 만든 세상 네. 같아요. 지금 집중해봐야 할 그런 섹터나 업종 뭐 그런 거 좀 찝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네. 일단 중국과 연결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거나 그러면서 지금 제가 주가는 떨어지거나 안 가는데 이 IT 소부장의 부품단이 네. 나는 그쪽은 들여다봐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 같냐면 그 하청업체들은 죽는 것 같아요. 기업 탐방이나 이런 걸 시켜보니까 네. 마진이 박하거나 후려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플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모두 그렇고 그쪽 관련된 종목들 또 요새 5G들이 실적들이 안 나와서 갑자기 퉁 빠지는 것도 네.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제 매출단이 그래도 이제 증가하거나 커버가 되면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터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소부장 쪽 한 번 있고 네. 금년도 소부장 매매하신 분들은 가슴이 매척 쓰러질 겁니다. 5G 몇 개나 2차전지 부품단 하지 않고 그냥 갖다 예를 들어서 IT나 LCD나 뭐 이런 쪽 하신 분들 원익 IPS, BH, 네. 네페스, 뭐 KMW 이런 종목들 하신 분들 보면 네. 잘 나갈 때 잘 팔지 않았으면 네. 순식간에 급락하는 걸 다 토해내는 꼴이거나 네, 네. 금년 1년 장사 헛장사한 그런 주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 그런 쪽에서 이제 체리피킹 가격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역발상에 이제 정책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저는 탈원전 정책은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사라고 그러면 대부분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옛날 사람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그걸 왜 보냐고. 네. 아, 그러면 누가 지금 다 사래? 그러니까, 그러면 나 한 달에 뭐 20일, 그러니까 10월 20일, 11월 20일, 그때마다 500만 원씩 한 번씩 계속 사봐. 그러다 보면 느껴질 거예요. 이게 나빴는데 거래가 늘거나 하면 그때 느낌이 왔을 때 이제 한번 크게 질러보십시오. 네. 뭐 이런 게 이제 탈원전. 그 다음에 정책의 변화가 생길 게 ESG나 기후협약이나 탄소배출권이나 중국에서 연결돼서 뭔가 SOC 사업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종전선이 빨리 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진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이런 부분이 또 풀려나가거나 네. 뭐 이러면은 아니면 중국하고의 비즈니스 툴이 중국의 지금 쌍순환 전략이거나 이런 게 내수시장 키우기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연결돼서 우리도 그쪽 내수시장 클 때 파이프라인의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쪽 관련돼 갖고 박살난 주식들이 언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서 네. 한번 그러니까 기다리는 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반대편 세상에서 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키움증권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